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타민의 훈입니다. 오름입니다. 요즘 USB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이 제품들을 쓰면 전기를 얼마나 먹을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USB를 쓰는 제품들이 각각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 USB 제품들을 멋지게 컨트롤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교하려고 하는 제품은 LED 조명, USB 선풍기, USB 발난로, USB 가습기, 그리고 LED 무드등이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도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이 제품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또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USB 테스터가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USB 테스터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지금 전기가 몇 볼트고 몇 암페어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그 정도만 그냥 디스플레이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유니플러그라는 이쁜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유니플러그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해요. 이 유니플러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유니플러그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유니플러그가 USB에 꽂힌 상태로 전원이 들어와야겠죠. 우선 전원을 켜고 이렇게 유니플러그의 전원을 먼저 켠 다음에 유니플러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 플러그 등록에 유니플러그가 기계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짠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니플러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켜기만 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플러그와 연결을 하게 돼요. 짜잔! 자,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각각 제품들이 얼마나 전기를 소모하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LED 조명, 이렇게 유니플러그에 딱 꽂기만 하면 전원이 켜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켜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짠! 오, 정말 밝은 조명이네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현재 0.257A가 소요되고 있고, 옆에 나오는 표시가 전기예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나오고 있는데, 대략 이제 추정 값이죠. 1시간을 쓰게 되면 얼마나 전기를 소모하느냐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값이 변하지만 이제 이게 평균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라서 곧 정확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니플러그의 독특한 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원 표시가 있잖아요. 이 전원 표시를 누르게 되면 짠! 꺼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전원 버튼은 분명히 O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전원을 켜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USB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멋진 아이템이네요. 자, 어쨌든 지금 유니플러그를 통해서 확인된 게 0.273A 정도의 전류를 흐르고 있고, 대략 1시간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 1.32W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나오네요. 우리 LED 조명 1.32W. 이번에는 USB 선풍기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제 겨울이니까 쓸 일이 정말 많겠네요. 여름에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 이렇게 짠! 꺼지면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났어. 짠! 누르게 되면 와우! USB 선풍기도 뭐 강하게 설정할 수 있긴 하지만은 보통 1단으로 넣고 사용하니까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USB 선풍기도 실시간으로 얼마나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선풍기가 막 돌아가니까 전기를 엄청 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LED 조명보다 전기를 덜 먹는 것 같아. 그러게. 지금 확인된 소모 전력량은 1.07W예요. 1.06에서 1.07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USB 전등보다 전기를 덜 먹네요. 하지만 3단으로 변화하면 어떨까? 이렇게 올라가네요, 점점. 힘을 줘! 1시간에 1.33W의 전기를 소모하네요. LED 전등하고 거의 비슷해요. 역시 3단의 위력이란.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여름이라지만은 바람이 계속 오게 되면 귀찮으니까 이거를 타이머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타이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타이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1시간 후 아니면 1분 후 이렇게 시간과 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30분만 쉴 거야. 그러면 드륵드륵드륵 분을 움직여서 30분 후 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0분 뒤에는 이 선풍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귀찮게 조작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1분으로 한번 해볼래요? 1분을 기다릴만 하겠다. 그렇다면 1분 후에 전원이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 폭탄이 터지길 기다리는 듯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3, 2, 1! 우와! 와우, 멋지네요. 다음은 USB 발난로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아, 발난로 좋아. 이 USB 발난로는 전원을 꽂기만 하면 바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동작 버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발난로니까 발을 쏙 집어넣고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온 화상이라고 아주 뜨거운 온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더운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을 때 피부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니 플러그를 통해서는 스케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스케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위에 시계 모양의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온오프 시간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발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 귀찮잖아요. 내가 한 30분만 쓰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오전 11시 17분이니까 지금 오전 11시 18분부터 11시 48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짠짠짠. 그렇게 되면 적용. 약간 알람 기능 같은 플레이. 건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30분 동안만 여러분들의 발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그래서 저온 화상의 염려도 없고 또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제품의 수명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네. 그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USB 발난로의 소모 전력량은 시간당 5.68W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USB 가습기를 써볼 건데요. 이렇게 텀블러처럼 생긴 USB 가습기예요. 꽂고 이렇게 짠 하면 와! 자, 그리고 이 가습기의 경우에도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물이 다 떨어졌는데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돌아가게 되면 전기도 아깝고 물도 아깝고 제품의 수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아까 전에 타이머와 스케줄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쉽게 이제 옆에 보면 메뉴에 쉬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쉬운 설정, 제일 옆에 있는 쉬운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짜잔!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단위는 아마 5분 단위로 짜져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10분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5분, 10분, 15분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10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각 시간이 10분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지금이 오전 11시 23분이니까 11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20분만 이 가습기를 틀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화살표가 있는 게 현재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게 11시 30분이겠죠? 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11시 40분. 끝나는 게 11시 50분. 이 두 가지 버튼, 두 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꺼졌네. 다음 30분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아직 11시 30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고 조금 있다 11시 30분부터 이 장치는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11시 50분까지만 20분 동안만 당신과 함께 하는 거죠. 어쨌든 USB 가습기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소모하진 않네요. 0.98 정도를 소요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LED 무드 등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인데 이 아름다운 LED 무드 등은 얼마나 전기를 먹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멋진 빛이 반짝거리면 전기를 많이 소모할 것 같지만 시간당 0.24W만 소모한다고 나와요. 대단하다. 정말 전기를 적게 먹는 제품이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볼 건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지금 사용 전이긴 하지만 시간당 0.17W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노래를 한번 재생을 해볼 거예요. 오, 노래 틀면 이거 올라가나? 조금 올라가는데 아니 하나 올라갔어요. 0.01W가 올라갔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0.18W의 전기를 소모하네요. 매우 적네요. 그러게, 엄청 적다. 이거는 뭐 거의 전기를 안 먹는 수준이네. 아, 뭐야, 우리 정했어.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를 얼마나 먹을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네? 아마 수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간당 1.89W의 전기를 소모한다고 나와요. 아까 LED 조명이나 선풍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해요. 와. 근데 이제 스마트폰 충전의 경우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타이머 기능이나 또는 이제 그 스케줄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충전 시에 90% 이상을 충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게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오히려 100%를 충전하는 게 좋지 않다고. 저는 꽉 충전을 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밤에 자기 전에 충전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100%가 꽉 차고도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면 보조 배터리가 딸든지 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머 설정을 통해서 이 충전을 원하는 만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일정 부분 충전이 되면 그 흐르는 전류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전류량에 맞춰서 그 충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자동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충전이 됐을 때 스마트폰이 과열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 이렇게 시간 설정을 해놓게 되면 과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유니플러그의 메뉴를 보시게 되면 앱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연결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유니플러그라는 멋진 아이템을 통해서 다양한 USB 제품들의 전력량을 비교했는데 발랄로가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평소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각 제품들의 소모 전력량을 비교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요. 발랄로 다음이 선풍기를 강하게 쓸 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LED 조명도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네요. 그리고 놀랐던 건 무드등과 블루투스 스피커는 전력을 별로 소모하지 않았고 스마트폰 충전할 때 전기가 의외로 많이 소모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USB 테스터를 통해서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타이머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스케줄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의 유니플러그를 오늘 체험할 수 있었어요. 유니플러그는 가벼워서 뭐 휴대하기도 정말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탈릭 실버 컬러가 마음에 드는데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다크 네이비 제품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다크 네이비가 더 이쁜데? 저는 실버를 좋아해서. 그리고 USB 테스터가 보통 2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은 18,000원에서 23,000원 사이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외국에서는 아마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또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멋진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기능 외에도 앞으로 이 제품이 정식 출시가 되면 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예약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희들의 멋진 제품에 대한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또 만나요. 안녕.